해라. 나는 깔 게 없다니까. 난 비싼 뭐, 게 없다. 뭐, 150, 뭐, 몸무게 80kg, 150, 다 주작이다. 다 주작이고. 이거 주작 같지? 주작 아니다. 거짓말 하나도 안 붙어. 86kg야. 150에 키. 키 150에 86kg. 나이 40세 이상. 여포 많이 울었지? 오빠 어디에요? 아니 저기요 잘해라. 네, 갈까? 네, 집에 갈까? 네, 집에 갈까? 옆에 형이 밀리네. 네, 집에 갈까? 밀리는 게 아니고. 네, 집에 갈까? 가만 앉아있어라, 개새끼야. 가만 앉아있을게. 밀리기는 뭘 밀려, 이 씨발놈아. 야, 밀린다. 니가 너희들이 씨발 새끼들아, 뭐. 어? 뭐, 밀리는 것처럼 보이나?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 어? 말을 아낀다, 이거. 나는 여태까지 너희들한테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아, 너희들이 뭐, 어? 허언증이라고, 허언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는 증인을 데리고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증인이 지금 삐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옆으로는 지금 어깨를 다 어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깨를 다 튼 거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듣고 있는 거다. 털 때문에 그런 거다. 털 밑에 여포가 살아온 길이 150에 86 6이다. 아이고 남명이야. 남명 사명 감사합니다. 누군데? 친하나? 남명이 감사합니다. 아, 친하나? 친한 사람? 감사합니다. 형님이 친하다. 아, 고맙습니다. 남명이 사명 감사합니다. 오, 3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남명이님은 저 게스트 방송 좋아하시더라. 게스트만 나오면 쏘나? 어. 그 평소에는 안 쏘시는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친하나? 친하나? 그런 거 왜 물어보는데, 씨발. 아니, 남녀 형님, 친하나? 아니, 남녀 형님, 내 방송 보신 지 몇 번 안 되시지? 전 별로 안 친하네. 아, 씨발. 나 앞으로 친해지면 되는 거 아이가? 난감한 친구 쳐서 이렇게 해서. 내 방이 형님은 내 방 땡가면 안 돼, 형님이지. 어휴, 근데 사둘게. 살아있네. 되게 많아. 어, 본인 반갑습니다. 아유, 뭐가 끊긴데, 이거. 아니, 제가 이어폰 좋지 않습니까? 팬이십니까? 네. 팬가입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팬가입했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유, 또 사장님이 또 팬은 아닌데, 시청자시네. 네. 뭐가 뽑힌데, 라면 좀 드시라네. 됐다, 라면 되는 데. 와, 라면 맛있겠다, 근데. 아유, 방송 까뜨가 씨. 보는 말 봐봐. 라면. 어? 오우, 맞아. 까뜨가 씨. 이런 뭐 때문에 취소가 좀 했어. 서비스 난다. 여포 방송의 팬은 아닌데, 시청자시래. 팬가입 안 했다 하고. 어차피 뭐. 팬가입 안 할까? 자, 봐봐, 뭐지? 아, 뭐야, 씨. 이 새끼야. 털 존나 간지러워. 이거 먹다 뱉었나? 로그인은, 아, 에? 병가입을 어디 갑니까? 아, 병가입 뭐? 여기에요. 이게, 회원가입 어떻게 하는 거야? 아, 회원가입 해드릴게요. 네. 아유, 팬이지. 아줌마, 팬이 되실 분이시다. 아이, 팬이 되실 분이신데, 왜? 회원가입이었어. 어? 회원가입이야. 잠시만요. 야, 여기 있네. 맞아. 회원가입. 아닌데. 아, 이거 저 아프리카 사이트로 가야 돼. 아, 사이트에서 해야 돼. 잠시만요, 사이트. 아프리카. 이거 잠시만요. 이거 아프리카 사이트가 아니다. 아니다, 잠시만요. 네이버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아, 여기 문어집인데 여기가 깜빡이 문어집 맞습니다. 아쿠아비테 맞은편에 문어집인데 요 사장님이 또 여포 팬은 아니고 아직 시청자시다. 아, 그럼 시청합니다. 예, 시청자시다. 문어야 맞습니까? 문어가다 문어야 아니거든요. 문어가거든. 문어야 아니거든. 인민대장님, 사장님한테 보여줘요. 아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지, 그거는 뭐. 내가 뭐, 문어 가야 누나.
누나야 아이거든. 뭔 말인지 알지? 누나는 분명히 이래 알지. 문어 가거든. 아쿠아비트 맞은편이다. 아쿠아비트 맞은편. 문어가. 이동사람은 아주 다 알지. 아니 누나 미안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여포가 잘생겼다 했잖아. 그건 좀 알지. 요, 요 뒤에 사장님 보이시게? 요 뒤에 요 문어가 사장님이십니다. 요 회원가입 있거든요. 그때. 아쿠아 비트 아이고 아쿠아 빗대 임마 빗대 많이 시청해 주세요. 예예 잘했지. 내 잘했나? 내 잘했냐? 허물아 내 잘했나? 허물아 씨발아 먹고 싶지 않다. 나는 니 먹는 거 보니까 정말 저렇게 씨발 진짜 어떻게 저렇게 참는거 국물도 좀 먹고 해라. 초준이야 좀 놀라라. 놀리라. 어 라면 맛있네. 아니 갑자기 근데 니 라면 처먹는 거 보더만 한 50명이 나갔던데 3,750명 밖에 없는데 한 1,000명이 나갔던데. 해물라면 이 뭔데? 어 골도 들었네. 우와 예뻐야 친구한테 말 함부로 네 방송 살려주는데 살려주는 거냐? 내 깎고 있는데 개새끼야. 연필 깎이고 개새끼야. 나는 거짓말을 원래 못한다. 해주고 싶어도 입에서 거짓말해. 옛날 얘기 좀 해줘라. 옛날에 뭐 사건 사고 이런 거. 거짓말은 나는 사건 사고가 없었다. 뭔 얘기하란 말인 거야? 모범생이었나? 나는 공부만 했지. 나 야하더라고. 질이 틀리다 사실은. 자취방 사건 이런 거 있잖아. 뭔 자취방? 그거 얘기한다, 그 뭐. 자취방 사건 얘기한다. 어. 다락방 얘기한대. 어. 진짜 얘기한대. 어, 해라. 아까 얘기했던 그 김밥천국 알바생 있지요. 김밥천국 알바, 20살짜리 그 김밥천국 알바생 있지요. 그 얘기할게요. 아니, 어? 그것은 왜 김밥천국 가갖고 자취방. 자취방 살았다, 이거. 미친 새끼야, 얘가. 갖다 붙이긴 해, 씨발.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나는. 유리창 깨고 난리가 났었다. 얘기할까, 말까? 할까? 얘기할까? 유리창을 깨고 그 자취방 그 10만원짜리 있지? 보증금 없이, 달세 10만원짜리 자취방. 유리창 다 깨보고, 씨발, 뭐. 어? 김밥천국 알바생, 20살짜리, 어? 30살짜리. 어? 하지 말까? 좀 해. 그 김밥천국 알바생이 그 저 보증금 없이 저 월 10만원짜리 자취방에 살았거든. 하나는 여포 전화를 안 받았어. 어? 두통 안 받았어. 고마 그 길로 뛰가가 막 유리창 다 깨보고 자취방 그 어? 유리가 10만원짜리 유리를 달세가 10만원인데 10만원짜리 유리 다 깨보고 어? 니 왜 전화 안 받냐 이러면서 막 어? 집착을 그리 하더라. 그래가 뭐 10년 뒤에 다시 만나자면서 김밥천국 가가 떠나붙다. 10년 뒤에 만나자면서 맞지? 어째 그래 집착을 하는 여포가. 무슨 집착을 해. 그 김밥천국 알바생이 좋다고. 응? 그 미래도 없는 년 시급 3,500원짜리 김밥천국에 일하느나 헛소리 하지 마라. 난리가 났었다. 자취방 갔다 막 경찰 오고 막 유리창 깨는 순간 막 경찰 오고 있지. 어? 가스통 LPG 가스통 알지? 그 자취방이 아니 자취방이 그 LPG 가스통 썼거든. 도시가스가 없었다 그때 그 당시에 자취방에 LPG 가스통 틀어가지고 막 가스 막 줄줄 새게 하면서 네 안 만나면 막 그 이러면서 막 라이터를 켤락말락 켤락말락 켜지는 않았다. 겉만 어? 어째 그래 한번 해볼라고 이거 막 겉만 이래줘가지고 이거 줄래 안 줄래 이러면서 어? 그건 아니지 개새끼 줄래 안 줄래 이거 줄래 안 줄래는 오바 그러니까 어쨌든 막 가스통 틀고 막 난리가 나고 집착을 하고 있지. 어? 이 오늘 일하면은 내일부터 김밥천국 알바 못 나간다 이래서 하고 막 이제 협박을 하고 있지. 뭐가 아닌데 아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조작이다 조작 조작이다 믿지 마라. 나는 거짓말 못한다 친구야. 나는 거짓말 할 줄 모른다. 하여튼 뭐 가스통 터질 뻔했다. 그날 막 어? 그 근방에 자취방 10만원짜리 보증금 없이 10만원짜리 그 자취방 다 날아갈 뻔했다.
LPG 그 터지스 뭐. 뭐 이래 살아있겠나, 지금. 그 터지스 뭐. 하지 말까? 다 해놓고, 씨. 아니, 뭐 좋은 얘기 말까? 하지 말까? 아니, 뭐, 니가 얘기 좀 해라며. 난 사실 그대로 얘기한다, 이거. 엄마 말 지어내는 게 아니라. 국물도 좀 먹고 해라, 친구. 맞아. 사실이야. 개소리 좀 하지 마. 그때 그 당시에 시급이 3,500원이었거든, 가가. 야들은 고지고도 다 듣는다. 아니, 그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고, 뭐. 내 말 안 할게. 내 벙어리 할게, 벙어리. 벙어리 좀 더, 매니저. 매니저, 나한테 벙어리 좀 더. 내 말 안 함. 벙어리 좀 달라고. 벙어리. 무슨 내가 씨발라만 뭐 안 만나준다고 씨발라만 가스통을 들고 가냐? 가스통이 아니고 일단 가가지고 유리창을 먼저 깼어. 근데도 야가 안 준다 했거든. 김밥천국 3,500원짜리 그 20살짜리 야가. 어? 시급 3,500원짜리 야가. 뭘 안 줘? 뭐고 하나 만나? 달랬다. 그렇지. 니 왜 내 안 만나준다면서 막 어? 달라고 그런 거 아니거든. 그럼 뭐? 씨발 새끼야. 그럼 뭐 달라 했는데 김밥 달라 했나? 함 달라고 그랬는데 가가 안 줬어. 개소리 한다며. 그러니까 유리창 깨보고 가스통 어? 그 호수 끊어가지고 가스 줄줄 새는데 막 라이터 켈랑말랑. 나는 거짓말 뭐 안다 너거든. 너가 진짜 내 말 믿어. 이 라이터를 이제 켈랑말랑 겁을 주면서 이제 어쩜 해볼끼라고 이제 시급 3,500원짜리 김밥 천국에 알바하는 년을 어쩜 해볼끼라고 150에 86kg짜리 20살. 야는 20살이었다. 어, 키 150에 86kg. 조용히 얘기해라. 어쩜 해볼끼라고 LPG 틀어가지고 막 조용히 얘기하라고. 난리가 났었다. 그때 우리 다 갔다, 이거. 젓가락하고 내하고. 주작이다, 다. 젓가락한테 물어봐라, 나중에. 진짜. 주작이다. 진짜 난리 났었다. 어? 그 가스통 터준 뭐 있지? 그 근방에 있는 자취방 다 날아가거든. 그 전부 다 쓰레트 집이라가지고. 진짜 난리 났어. 뭐 사실상 많이 그건 아니고. 응? 달라고 오는 게 아니고. 뭐 연락이 안 됐어. 집에 있는 걸 아는데, 어? 계속 전화로 약 올리고, 문자로 약 올리고, 어? 싫은데, 내가 왜 잊으라는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었지. 열받아갖고 문하고 다 두드려 부숴버렸지. 유리창 다 깨보고, 이제 LPG 가스통 터져가. 일로 와, 씨발 새끼 안 돼. 문을 안 열더라고. 같이 죽자 했다. 계속 약 올리더라고. 니 한번 뒤져봐라. 가스통 잘라보지. 잘랐는데, 그게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또 상남자의 캐릭터고, 어? 아, 그 상남자 맞지? 김밥천국 3,500원짜리 그, 어? 키 150에 86kg. 야, 3,500원. 그때 3,600원이었나? 뭐, 뭘 만데? 3,500원 아이가? 괜찮은데, 3,600원. 그때 그 당시에 3,500원 맞다, 시고. 10년 전에. 시급 3,500원. 지금은 뭐,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당시엔 그랬다, 김밥 선언아, 3,500원. 이 정도. 띠는 거 봐봐. 맥주 나는 거 봐. 예. 친구나 이야기 하세요. 친구 짠. 사람들은 뭐 스킨인가? 응? 뭘로 먹어나? 저로 놀러 나오는 거. 맥주 하나 주세요. 맥주야 또 그러는 거야. 아픈 거야. 스킨은 아니고. 스킨은 아니고. 스킨은 아니고. 스킨은 아니고. 스킨은 아니고. 아니 막 개나 소나 뭐 다 아 그때 그 알바냐? 니 혹시 그 김밥천국 3,500원짜리 가 맞나? 키 150에 86kg. 알바 김준 달달님이요. 본인께 감사하다고 술 한잔 대접하고 싶으시대. 다음에 하세요 시컴님. 다음에 먹자. 다음에 드세요. 오늘은 저하고 먹을게요. 니 거다. 어, 오빠 미리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시컴님 다음에 드세요. 찾고 있는데, 야. 근데 찾고 있는 거 없다. 이거 번데기랑 이거 도둑 좀 넣으세요. 응? 아, 저거 잤나? 아, 나는 원래 된다. 내 뭐 상관 있나? 우리 여보가 잘 되는 일이라면. 맞나? 나는 뭐. 원래 된다. 야, 이거 한 김밥, 아니, 시컴님. 맛집인데. 맞잖아, 시컴님. 김밥 천국. 사기다가 진짜 천국 갈 뻔했네요. 민대장님 유튜브에서 나오면 아, 된다. 대검아 된다. 나는 상관없다. 우리 여포가 잘 되는 일이라면 된다. 원리 된다. 그건 뭐 상관이고. 시컴님 뭐 안 된다. 시컴님 뭐.
아, 달달리. 아, 사람 나왔다고. 이거 물로집인데. 예, 달달리. 아, 달달님이라 할게요. 누나 결혼. 다음에 만나세요. 어? 어? 누나 결혼했나? 누나? 어, 결혼했지. 누나 결혼했지. 응. 결혼했지. 애기도 낳고. 애기 없어. 애기 없어. 왜? 애는 안 낳으려고. 왜? 우리끼리 잘 살자. 회장님 어서오십시오. 야, 여자가 C컵이 얼마나 그, 난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끼야. 어마어마하더라. 어마어마하단다. 나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가슴이 약간 하네. 고맙다. 작은, 가슴이 약간 하네. 내 이야기 아니냐. 고맙다. 가슴이 약간 가만하고. 다른 이야기 해줘. 야, 여포가 여자가 많은데 뭔 소개를 시키도 하란 말이고, 씨발, 내가 없는데. 회장님, 어. 볼 수 있지. 회장님이네. 401. 140. 키가 190, 190에. 회장님이. 190에. 한민강같이 생겨가지고. 이빨이 없어. 한미탈이 없어. EMT야. EMT야. 뭐. 손이 6손이다. 손이 6개라고. 6개. 이거로 왔는데 제가 용감동이 죄송합니다. 진짜다. 진짜 연산동 가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눈 사시. 사시에 눈 사시. 상상이야. 눈 사시인데 첫날 또 만났는데 대장님 또 만났는데 왼쪽 보고 얘기하다. 아니 오늘 엉뚱한데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 그래갖고 나는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니한테 이야기 어, 나 알고 보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 그 회장님 보고 계시는데 뭐 그러지 마라. 비아바라는 하지 마라. 회장님 비아바라. 아, 나 다 무시한다. 봐라, 저 웃겨. 저 웃고 치라. 그래, 즐긴다. 회장님 형이 저 즐긴다. 아, 하지 마라. 즐긴다니까. 아, 그래도 회장님 대우해줘야지. 아니, 육소이라며. 대우해. 니가 다 이야기야. 아니, 대우해드리라. 까불고 있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 앞으로는 옆으로 좀 보고 얘기해 주세요. 왼쪽으로 쳐다보지 말고. 나도 사실을 좀 몇 번 봤잖아. 사실을 볼 때 이렇게 요래가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거든. 옆 사람.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는데. 남 대답도 안 하고 있어. 어, 옆포야 이러면서. 눈깔이 요 왼쪽으로. 어. 옆포 친구님, 막 옆포 화장실에 싸움 좀 했나요? 아이고 뭐 난리 났었지 뭐. 야, 주먹 한번 보여주라. 야, 주먹 한번 보여주라. 아니, 주먹 한번 보여주, 못 봤나, 너, 그 주먹. 어? 물주먹이다. 펀치는 막 10초, 아니, 1초에 3, 4번 왔다 갔다 하는데, 물주먹이야. 맞아도 안 아파, 손방망이, 알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기때기 한 방만 날려주세요, 여보. 회장님, 때려도 됩니까? 잘하나. 내 손이, 근데, 사실은 내 손바닥이 엄청 커. 이거 맞으면 고막 다 나간다. 진짜로? 괜찮겠어요, 형님? 아, 어. 아, 진짜. 어, 회장님 괜찮겠습니까? 이거 손바닥이 엄청 크거든요. 뭐. 어릴 때부터 요 기사대기 때렸다 하면 이 고막은 다 나갔었는데. 아니, 딱 때리면 새끼야. 싸워. 우리 둘이 싸워요. 요 손방망인데 주먹이 물주먹이야. 도라에몽 주먹. 도라에몽 주먹은 아니고 펀치가 1초에 서너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물주먹이야. 맞아도 안 아프다. 너 물풍선 마봤지? 그런 느낌이야. 자, 우리 춘원 아이들 보고 감사합니다. 춘원 아이들 보고 감사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까? 사실대로 얘기해. 그래. 물주먹 맞다. 이게 사실이다. 근데 펀치는 진짜 빠르다. 1초에 이제 네 번이 왔다 간다. 내가 이렇게 내가 몸은 둔하지만 빠르다. 그 말 주먹은 존나 빠르다. 야가 이제 당뇨만 안 걸렸으면 건두순도했다. 야, 진짜 주먹이 엄청 빠르다니까. 그 옛날에 그 누구 그 정의관 관장님이 얘기했다. 이거 네 건두순수 한번 해볼래 이러면서 펀치가 1초에 4번 나간다. 이거 봤나? 1초에 4번 나가는 거. 야가 당뇨만 안 걸렸어도 인마 건두순수 했어. 물주먹인 거 아닌가? 내가 만나가고 맞아보면 된다. 태권도 하는 거 보니 유엔해 보이시다. 유엔하지? 어, 야, 벨링 문어다, 문어.
어? 막 몸이 막 문어다 문어 막 알지 이거? 문어 문어 몸이 문어다 문어 번치 1초에 4번 나가고 이상형 키 150에 86kg 자출신사 좀 누르자 아니 왜? 하인딩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님 누구? 누구? 하인딩이라고 하인딩 형님 친하나? 아 저 친하나 왜 물어봐 아니 친하냐고 아니 내 방송의 팬이고 시발하면 내 시청자한테 임마 아 저는 아, 막 갔다 온나 화장실 갔다 온나 화장실 화장실 갔다 온나 아 뭐라노 화장실 갔다 온나 화장실 갔다 온나 내가 원래 착해요 거짓말 못하고 나 좀 착해요 여보하고는 질이 틀립니다 성격이 나는 좋아요 그렇죠 담배가 없다 친구야 담배 없다 오 자, 사올게 100개 자, 담배 좀 사와 간단히 얘기해서 100개 담배 좀 사왔나 네 방송하고 있을게 담배 사왔나 원 0.5 이거 사왔나 이거 이야기하고 있어 오렌지 여보 담배 사러 갔어요 아라비아에서 약 올리고 가는 모습 겁나 웃기던데 오렌지 닭고방 맞습니다 오렌지 오렌지 안 가세요 최악의 세대 남캠이 오지겠다 아 뭐래 키퍼 오렌지입니다 아 저는 큰 차 운전하고 있어요 출애랑 그냥 뭐 개인 사업하고 있습니다 네. 삐져요 누나 저는 못 자고 하는 얘기인데 진짜 사실이다 아까 했던 얘기는 전부 사실이다 거짓말 하나도 뭐 나는 거짓말을 뭐 한다고 그래 택배 출해라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다 택배 같은 거 아니다 응? 뒤에 분이랑 싸우면 이길 수 있나요? 아 내 찍을 것 같다 무시함 원만 무시함 아니 150에 86kg 인기 많았지 그 나이 40 이상 그거 진짜요 누나 어릴 때 아, 진짜라니까 나 거짓말 안 나 거짓말을 뭐 한다고 내가 뭐 이렇게 뭐 띄워주고 싶어도 뭐 천성이 거짓말을 뭐 하는데 어째 띄워주겠네 뭔 말인지 알지 거짓말 못 해 나 이어봐봤네 뒤에 놈이 자꾸 야리는데 작업해야 되는데 아이 됐다 신경 쓰지 마라 난 무섭다 내가 사고 싶었는데 내 사업 뭐 한다 그래 얘기할까 그냥 뭐 그저 그렇습니다 예 버리는 천 정도 천 정도 됩니다 여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뭐 밥 먹고 살 만큼 벌고 있어요 탈모 없다 오늘 머리를 안 감았다 아까 미용실에 머리 하려고 머리 안 감고 나왔는데 머리를 못 해가지고 그렇다 네 윤민수하고도 친구입니다. 여기요. 친한 친구입니다. 쭈밍 누나 안녕하세요. 간장 이런 거는 고랭이 같은 거야.
정신 어디였어요? 저는 막 했습니다. 어릴 때. 뭘 어떻게 알아? 친구니까 알지. 미친년아. 개같은년아. 친구니까 알지. 정말이랑 있다 이거. 예, 주민 누나 안녕하세요. 다른 건 맞나? 주민 누나 저번에 내 봤던 사람 알죠? 맞나? 저번에 아라비안 앞에서. 아닌가? 그래. 윤민수 학창실 통이었다니까. 같이 못 살게. 같이 못 살게. 형님 먹방 하시면 게임 맹해줄 듯. 근데 나는 방송하고는 내가 안 맞다. 아, 주민 누나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벌써 형님 한 병 먹었대. 나 방송하고 안 맞다. 나 성격이 좀 많이 변해가지고. 옛날엔 말 많이 했는데. 솔직히 먹자. 지금은 좀 뭐래? 나이가 드니까 좀 진지해졌다. 차 먹을까? 올라가야 될까? 와, 친구분들끼리 생기면, 생기시면 여자 없네요. 햄프에 줘라. 여기 해봐라. 아, 5만원 죽긴데. 여기랑 부산이랑 똑같나? 이야기를 재밌나게 하잖아. 재밌는 거 아니에요. 유민수의 외화만 아무것도 아니죠. 송대감담이 씹. 야이! 어, 포레님. 송대감은 아닙니다. 형님. 나하고 친하나? 아, 형님은 그렇대. 일부러 가라고. 나하고 친하나고. 어? 송대가는 아니다, 아이가. 내한테. 어이, 풀이 형. 무슨 풀이 형? 그건 아니다. 송대가는 아니다. 송대가 닮았나? 돈까지 얼마 달라고? 엄마. 담배도. 아, 네, 죄송합니다, 형님. 풀이 형님. 근데 송대가는 좀 아닙니다. 그때, 택시, 그때, 새벽 끝나가지고 뭐, 얘기했다며. 지금은 몰랐지. 아니, 그때 모바일. 맞아요. 모바일 해가지고 택시비, 교통비, 정보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택시비. 개 씨발려라. 프리 형, 송대가는 아닙니다. 개 씨발려라. 개 같은 년이 돌았나. 이 말이야. 프리 형이 내 보고 송대간다며. 응? 어찌해야 되겠어? 닮았다. 닮아서? 그래, 개새끼. 푸리 형이 누구 얼굴 찢어갈 얼굴은 아니지. 그래. 중국 칭따오 같이 생긴 건데. 중국 팬덩원 같이 생긴 푸리 형. 칭따오. 내보고, 칭따오 닮았어? 칭따오 닮은 푸리 형. 내보고 송대가는 아니거든. 무슨 자기가 정문문이죠. 차이나 입고 다니고. 차이나 입고 댕겨? 어, 차이나 입고 다니고. 여기 칭따오 형. 칭따오 형. 부추 신고 다니고. 네 얼굴 보고, 네 거울 보고 부추. 얘기하세요. 부추. 어그 부추. 아니 말고 그럼 뭐 군화 같은 거 아니 중국 무림 영화에 나오는 그 부추 괜찮아 그럼 니 송대관이라 하는 거는 좀 아니네 어? 어그 부추 신고 다니면서 어그 부추 신고 다니고 특이하다 어부 부추 어부 저거 어? 정무물에 저 앞에서도 꼭 지금 하는 얘기해라 정무물이잖아 정무물 무슨 형님 이연걸 아니 싸움 잘하나? 이 정무물 이거 거의 목사들 입는 이런 어, 차이나 단추 금색 어, 아니 차이나 단추 그래 차이나색에 단추 금색 차이나의 그 부추 있지 어? 부추 그 어? 어부 부추 동방불패 신는 부추 어부 부추 아니 동방불패 신는 부추 개새끼야 그 옆에 뭐 창티 나오고 이런 거 아니 동방불 뒤꿈치에서 칼 나오고 이런 거 그거 말고 동방불패 신는 부추 푸리 형 푸리 형아 그러지 마, 야. 내 송대가는 아니다, 솔직히. 어디서 지금 중국 칭따오 행님이 지금 내를 지적하노? 지적당할 얼굴 아니거든. 나중에 꼭 앞에서 난 네 누나 형 볼 일이 없을 것 같아. 난 바쁘니까. 형을 볼 일이 없을 것 같아. 아, 프링, 무섭게 생겼나? 무섭게 생겼나? 그렇게 생겼지. 아 됐어요 형 형 됐거든? 됐다 됐거든? 탈모 아니다 막 머리 안 감아서 그렇다 에센스 바르고 나중에 보잔 사람 안 무섭다 아 그거 안 보고 싶다 나는 뭐 내가 안 보고 싶은데 네가 왜 찾아오는데 여포 네 대신 좀 맞자 아 내가 안 보고 싶다니까
형 됐어. 됐거든? 나는 저 형 안 보고 싶다. 별로 안 보고 싶다. 나한테 협박하고 막 때린 데서 자꾸 막. 내 보고 상대 간다는 거 대사. 이보. 저 형 왜 저래? 아, 원래 저랬다. 원래 저래? 원래 저랬다. 극혐. 프리형 극혐. 프리형 참 끼리끼리 논다. 부자겠노 뭐 친구인데. 안 그래? 응? 아니다. 그 네 볼일 봐라. 됐거든 프리형. 민석이 전화. 아 뜨거 씨발 뜨거 개새끼야. 막 개새끼야. 생 맹살이다 맹살. 이 씨발년아. 와 이마 담배불로 지지더라. 아 뜨거 씨발. 아 뜨거. 불이 형 됐다. 됐어요. 돈 들어달라고. 누가? 어? 민석이. 아 알았어. 그 내가 오래나. 근데 한다. 술 처먹는데. 술된? 아 이거 돈을 왜 빌려달라는데? 술값 받으라고. 미친 새끼. 너랑 술값. 아 이거 술값은 내줘라. 아 이거 돈을 빌려주면 술값만 내줘. 내내 줄게. 아, 내내 줄게. 내내 줄게. 니가 개새끼야. 그러니까 좀 맨날 그러하지 마라. 멍청하게 뭐 자꾸 돈을 쳐빌리려고 안 빌려하지. 미친 새끼. 잘해라 건빵들아. 몰타기 하지 말고. 프리형. 아, 프리형님 뭐 장난이에요. 아니, 아니 뭐 건빵들이 틀리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아니 프리형 마 그때 이만해 옛날에 팝콘에서 그 봤다. 프리형. 프리형 아이가. 아 프리형 맞아. 그래 프리형. 프리형 마 프리형한테 그러하지 마라. 팝콘에서 막 프리형이지. 얘는 얘는 안 프리형이가. 안 프리 안 푸다. 아 얘는 안 푸나. 팝콘에서만 프리형이고 아프리카 와서는 안 푸. 아니다 프리 뭐야 마. 건빵. 까마귀님 반갑습니다. 수입시오. 프리형 무시하지 마라 인마. 팝콘에서는 풀이 있는데 아프리카 와서는 안 프리형이다. 건빵 너희들 무시하지 마라 했다. 어? 무시하지 마. 시끄럽다 이 개새끼. 고마웠다. 하지 말라고. 알았다. 아프리카 와서는 안 푼다. 안 풀이 형이다. 조용히 해라고. 팝콘 와서 팝콘에서는 풀이 형이었단 말이야. 쳐다본다 이거. 근데 어쩌라고? 방송하는데 어쩌라고? 방송 나 주변 사람들 생각하면서도 방송해.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와서는 안 풀이 형 맞나? 풀이 형이가. 시끄럽다. 불이하나. 그 솔직한 거 좋은데 이제. 내 거짓말 뭐 한다 이거. 내 방 예를이다. 좀 겸손해. 그러니까 빨간 글자형이 불이킬 수 없는 실수는 하지 마. 아유, 아이고. 형님 죄송합니다. 나는 형님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형님을 볼 일이 없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형님 볼 일이 없습니다. 찾아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아유, 뭐 담배가 꺼진다. 빨리 담배. 얼굴 칼장. 어이 회장님 얼굴에 칼자국 있다. 얼굴 칼자국 하지 마라. 얼굴에. 후덜덜덜덜덜. 얼굴에 칼자국 있다. 아 무샤. 무샤. 맥주 한잔 해라 계속. 아 난 맥주 안 먹을래 소주 먹어. 시켜. 이거 있는데. 나 맥주 먹어. 먹이는 거 비슷하이. 아닙니다, 형님. 자, 방송 보신 형님들 추천. 형님, 웃자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팝콘에서는 풀이 형. 아프리카에서는 안 풀이 형. 하지 말까? 그만하라고. 웃으라고, 아들. 안 웃기다. 안 웃기나? 형님 기분 나빠한데, 개새끼야. 아, 형님 진짜 죄송합니다. 이제 안 그럴게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제가 소주 한 잔 사드릴게요, 형님. 소주 안 먹는다. 아, 노란 것만 먹는다.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정종 이런 거죠. 아, 막걸리 형이야? 어? 막걸리. 아, 근데 나도 막걸리 요새 좀 좋아합니다. 술을 좀 아시네. 우리 프리 형님께서. 프리 형님. 얼굴 상태가 막걸리 스타일이야. 아, 진짜. 어, 숙성 스타일. 아, 숙성 스타일. 아, 몇 년 숙성 됐지? 아, 17년 산? 아, 뭐, 아니야. 막걸리 17년 산. 생탁 17년 산. 그 정도 되나? 여보야, 건방이 뭐냐? 건방이님들은 내 방에. 내 방송을 자주 킹글자 자주 보고
4,500개? 절반 네. 님 확인 감사합니다. 4,545번째. 뭐래라 씨발 4,500개인 줄 알았다. 오 한 개네. 아니 최소 10개는 충전할 때 10개 이상이 된다. 어, 한 개 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 충전을 한 개 만다고? 아니 10개 하시는데 그 10개로 이방저방 다니면서 펜갈 10개 아, 하시는 분들. 한 개씩 한 개씩. 자 형님들 저는요 잠시요 친구가 지금 술이 좀 많이 좀 취했는데 혼자 술 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대. 왜 술값 이 새끼 술값이 없는 것 같더라고. 가서 그 친구 또 계산해주고 내가 또 택시 타고 집에 보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나중에 봬요. 시주신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 방송하고 있어. 금방 갔다 올거다. 택시만 태워줘 보내주고 그래. 네, 갔다 온나? 그래가지고 바쁘령 너무 그거 하지 마라. 알았다. 갔다 온나? 아이 부령님 내 좋아서 그래야지. 형님 내 마음 알지야. 갔다 온나? 친구야. 갔다 올기가? 아, 어제 당연히. 안 오는 건 아니지. 아니 아까 태워주고 내가 태워주고 온다니까.